무뚝뚝하게 난 존재입니다. 자, 6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The skirt must not be altered. alter는요, 이 말을 고치다 적으세요. alter는 우리가 이거 바꾸다라는 말도 되지만 변경하다, 옷다위를 고쳐 입는 걸때 alter입니다. 이게 참 영어가 웃긴 게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적어볼까? alter. alter. 뭐가 달라요? A랑 E. 그렇죠.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죠, 제단. 이런 뭐 이렇게 뭐 제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 제단에 우리가 또 altar라고 그래요. 미주야, must not이니까 must not be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뭐뭐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Let me ask you personally, Biju, you're a female student. What do you think about shortening the skirt? Okay, anyway, so everybody, this announcement is for all students. All students. Recently, many students. Have not been following the school uniform policy. The uniforms are seen as a sense of pride in our school. They also create a sense of community. No student is excused from wearing school uniform. All students must wear a proper school uniform. Boys must wear a shirt and tie. Girls must wear the school uniform skirt. And the skirt must not be altered. To shorten the length. Also, running shoes and high heels must not be worn. Any student breaking this rule will be punished. Please show Your respect to our school by wearing the proper uniform. 잘해요. 이거 보니까 여름이 announcement 뭐야? 방송 약간 선언. 방송도 되지만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나 뭐 부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거 뭐야? announcement 발표입니다. 자, 이 발표는 또 이 공지도 되고요, 공고도 되겠죠. 이 발표는 is for 누구를 위한 거다? All students, 모든 학생이다. 이제 그 이 발표의 대상은 다다. Recently. 최근에. 맞아요, 최근에. Recently 또는 lately죠.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 have not been following 현재 완료에다가 심지어 진행형 시제까지 지금 와 있죠. Where have not been following. 즉 뭐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르고 있지 않다. follow는 뭐야? 따르다? follow. 따르다 또는 규칙이면 규칙 같은 거를 준수하다는 말이야. 뭐 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뭘 지키고 있잖아. 학교 uniform, 교복, policy. 정책이요. 학교 교복 입는 정책을 따르고 있지 않다. The uniforms, 뭐야? 교복이란 are seen as까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Are seen as. Are seen as. Are seen as은 뭐뭐로? 보여지다. 또는 뭐뭐로? 여? 여. 맞아요. 여겨지다 말이에요.
사실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교복이라는 것은 뭘로 보여져요? 자부심. 네, 학교의 자부심이죠. 우리 학교의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학생. 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거죠. 네. 이런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거야. 근데 they also create 그 또한 뭘 만들어 봐. A sense of가 뭐뭐 감. 또 무슨 무슨 감각이라든지 어떤 어떤 심이에요. 뭐요? 바로 커뮤니티 뭐죠? 공동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을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같은 교복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 공동체다. 자, no student는 그 어떤 학생도 땡땡 되지 않는다. 그 어느 학생도 땡땡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excuse는 뭡니까? 보통 변명하다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다면. 자, 즉 excluded입니다. 즉 제외되다, 예배되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도 변명의 여지는 없어. 아무도 예외되잖아. 어디로부터? Wearing school uniform. 학교 교복 입는 그 규칙으로부터는 아무도 그 예외가 없어.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해봐. Proper. Proper. 적절한. 맞아. Inappropriate. Inappropriate. 그쵸. Appropriate. 그러니까 여기 appropriate와 같은 단어예요. 자, 저거 해볼까요? 많이 쓰는 영어 단어입니다. 네, 적절한. Appropriate.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must wear.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A proper school uniform. 적절한 학교 교복을요. Boys must wear a shirt and tie. 남학생들은 셔츠와 타이를 착용해야 하고요. Girls must wear the school uniform skirt. 여학생은 학교 교복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the skirt는 아까 말했죠? 이게 must 뭡니까? 조동사 더하기 수동태요. 예, 조동사 더하기 수동태가 어디 나와요? 또 나오죠 밑에? 여기나 여기도 조동사 더하기 수동태요. 역시 똑같아요. 조동사 더하기 수동태. 일단 여학생들 경우 알아보면 학교 교복 스커트는 반드시 고쳐져서는 안 된다. 왜 고칠까요? Too short 뭡니까? 짧게 하려고. 짧게 하다. 뭘 짧게 해요? 여러분 length가 뭡니까? 길이. 예, 맞아요. 길이를 네. 자, running shoes와 여러분 이거 뭡니까? 스니? 스니커. 예, 스니커즈 같은 거. 이런 스니커즈나 이런 것들은 아마 운동화, 달리기 운동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착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수동태죠. 조동사 더하기 수동태가 또 나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where, wore는 이 where 알죠? 네, 그게 과거. 과거 분사입니다. 그럼 뭐 하이힐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학생들이, 야 여학생들이 여보니까 하이힐을 신으면. 근데 오히려 그 실례 아닐까? 네. 그래서 모든 어떤 학생들 여기에 여러분 명사가요 현재 분사의 꾸밈을 받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봐. 어떤 학생이든 이 규칙을 어기는 어떤 학생이든 뭐래? Will be punished. 이런 punish 동사죠. 맞아. 벌 받아, 벌 주다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제발 show your respect. 제발 뭡니까? 존중감. 제발 존중감 좀 보여주세요. 어디에? 당신의 학교에. 씹지 말고. 어기지 말고. Show your respect to your school. 학교에 좀 존중감을 보여줘. 뭐를 어떻게 하면 돼? By wearing. 착용함으로써죠. 이런 by ing. 너무너무 많이 넣습니다. ing. 함으로써. 맞아요. 뭐 함으로써 존중을 보여주니? 바로 the proper uniform. 적절한 교복을 입어줌으로써, 그쵸? 뭐 하는 거야? 예, 학교의 그 존중감을 드러내는 거죠. 자, 문제를 볼까요? 해석을 했습니다. 자, 1번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은 길이를 짧게 변경되어서 그냥 교복 치마를 합시다. 교복 치마는 길이를 줄이기 위해 뭐야?
우리가 수선이라고 그러죠. 수선되어서 맞는다. 네. 이렇게 바꿉니다. 선생님들 적어보세요. 틀리거라면 교복 치마는 길이를 예, 줄이기 위해 수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되겠죠? 교칙에 들어가는 약간 학교 교칙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하면 될 것 같고 2번은요. 아까 말했죠? 이 규칙을 breaking 어기는 학생은 누구든 예, 처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처벌 받을 것입니다. 약간 벌점 받겠죠? 근데 벌점 없던데요. 그냥 찍히기만 하던데. 그러면 이 글쓴이 어조. 어조는 뭐냐면 말의 톤입니다. 톤. 호프는 뭡니까? 희망찬. 희망찬 지금 그런 교장 선생님 이런 말을 할까? Unconcerned들은 무관심한. 별로 관심이 없는. 제발 Unconcerned. 그런 걸까요? Urgent는 좀 긴급한. 많은 학생들이 교복 착용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Strict는 자, 엄격한. 그 다음에 Regretful는 좀 후회하는. 그렇죠? 정답은 strict겠죠. 좀 엄하게 하는. urgent는 긴급하게 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어기고 있어요. 벌 받습니다. punish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딱 하기 때문에 좀 엄하게 지금 얘기하겠다. 오케이?